지금부터 법학연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오늘 사경 법회는 시내품이라고 해서 4대 성문 부처님의 가장 큰 제자라고 법화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대로라면은 사리불이 제일 아주 대표적인 제자고, 이 경전에 이렇게 표현된 걸로 보면은 그 당시 상황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경전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는 그 사리불인데, 사리불은 참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출가할 때도 당신의 제자가 250명인가 그렇게 있는 그런 그 종교인이었는데, 마승비구라는 자기보다 이제 먼저 부처님 제자 된 그런 그 마승비구는 이제 그 오비구 중에 그 한 사람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을 보고는 그 행동 거지에 너무나도 감동한 나머지 그 당신은 어떤 스승을 모시고 있으며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고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마승비구가 사양하다가 나는 초보자라서 아는 게 없는데 그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한 구절은 소개해 드릴 수 있다 해가지고 인연의 도리를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아불대사문 상작여시설이라 하는 그 인연의 이치, 연기의 이치, 인과의 이치, 그 모든 게 그 속에 다 포함되죠. 그 이치를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딱 듣고는 그만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툭 터져가지고 바로 안내를 받아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귀하게 된 그런 그 아주 참 총명한 제자죠. 그래서 그 불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절이라고 하는 그 기원정사도 설계, 뭐 감리, 감독, 일체, 자재 구입 등등 모든 것을 전부 이제 사리불이 총감독하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지어졌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뭐 사리불은 반야심경에도 나오지만 뭐 어디 안 나오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만치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법화경에서 보면은 저 위에다가 탁 한 분 그 수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죠. 반야심경에도 딱 한 분 사리자 해가지고 사리불을 이렇게 이제 등장시키고 그런 걸로 봐서는 참 훌륭했던 분인 것 같아요. 사리불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는 이제 그 약간 다음으로 뭐 다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어줍잖은 생각을 해서 그렇지 다음이라고 할 만한 건지 아닌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성문이 그동안 이제 앞에서 법문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환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이제 공부해온 것하고 지금 법화경에서 깨달은 바하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그걸 잘 아주 그 궁자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에도 나오는 정도로 유명한 그런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불교 수행의 걸어온 길, 그 불교에 대한 가치관 또는 인간에 대한 그 삶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것도 이 속에 다 물어녹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사람의 그 성문 제자가 쭉 그것을 이제 피력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해명수보리, 마하가전년, 마하가섭, 마하목걸련. 대개 이제 사리불 목걸련을 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또 이제 조금 이제 차원을 달리하면은 사리불하고 목걸련하고는 조금 이제 격을 두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중생의 그런 분별심이긴 하지만은 얼마든지 그런 분별심을 분별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수보리, 가전년, 마하가섭,
그 다음에 목걸려. 이 4대 성문이 사리불 다음으로 아주 큰 제자들인데, 예. 그런데 이제 사리불하고 사실은 동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는, 아, 사리불 같은 우리 성문, 동격인 사람에게도 부처가 된다고 수기하는 것을 듣고는, 아, 이 사람들도, 사리불에게 안역따라 삼맥삼보리기를 주는 것을 듣고는 희유한 마음을 냈다고 했잖아요. 희유심을 내가지고서, 환히 용약해가지고서 자리로 쫓아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예배하고, 했다는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이러한 사연들을 쭉 우리가 자세히 알므로 해서, 이런 대목들 하나만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들이나 신부들 강설하듯이 하면은, 한 대목만 가지고도 뭐, 여러 수백 시간을 이야기할 거리가 돼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그 참, 그 성경, 빤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크게 뭐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이리 연관시키고 저리 연관시켜서 그야말로 견강부회를 그렇게 하는 것을 난 참 잘 듣거든요. 방송이라는 게 그 묘하게도 종교 방송을 전부 한테 몰아놔서 잘못 눌러도 그 집으로 갈 수 있고 우정도 가기도 쉽고 한 채널만 바꾸면 바로 그 집으로 가는 거야. 그 참 이웃에 정답게 잘 해놨어요. 요쪽으로 사는 그 청양동 쪽만 그런지 딴 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쪽 금정구 쪽은 그 방송 채널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웃집에 놀래 가기가 참 좋아요. 그 신부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요즘 또 여자 목사가 아주 그 잘해요. 여자 목사들이 아주 설교를 참 잘하는데 그 우리 불교에는 거사분들은 요즘 그 설법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는 분들이 TV에도 자주 많이 나와. 근데 보살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일은 없어. 우리 불교 보살님들 좀 분발심을 일으켜야 돼. 아, 연목사들이 얼마나 잘한다고 여자 목사들이. 그 또 이제 수녀들도 잘한 분들 많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참 불교에는 이런 거리 내가 이제 그 사리불 목걸련이 같이 다니다가 같은 종교를 믿었으니까 같이 다니다가 마승비구를 만나서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그거는 저도 뭐 수백 수천 번을 읊조리는 그런 이야기고 또 사실은 불교에서 우리가 활용하기 가장 좋은 가르침이 있다면은 인연의 이치, 인과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교훈적이고 가장 활용하기 좋은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연기의 이치가 그러니까 그걸 숙지해 가지고 자기 생활에도 잘 활용을 하고 또 일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회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경영하든지 조그마한 그 미장원 세 평짜리 미장원 하나를 경영하더라도 인연의 도리 인과의 이치를 잘 터득해 가지고 경영하면 아주 큰 도움 됩니다. 이거 보통 도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리불 그 얘기를 가지고 하면은 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자기 경험을 곁들여서 하기로 하면은 이야기의 거리가 많습니까? 여기 끝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데 아시 제자하되 세존이 왕석에 설법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그게 늘 있어 왔습니다. 나이가 70 됐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4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늘 그 부설법하는 자리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시제좌하사 신체 피해하여 신체가 피곤해 이제는 어떤 설법 들어도 막 그게 그거고 막 별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만 생각하는 게 그동안 배워온 거 성문 제자들은 수준이 그래요. 보살행이라는 걸 모르니까 한국 불교도 이제 그런 불교가 많긴 하는데 그건 온전한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 불교로부터 비난을 받죠. 그래서 단념 다만 생각합니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뭔가 하니 공이야. 전부 무상이야. 상이 없는 거야. 있다 하더라도 그거 뭐 다 나중에 무너져 없어지는 거 형상 없는 대로 돌아가. 그래 무상하다 뜻상자하고 뜻은 사실 맥락은 같아요. 글자는 이제 모양상자를 이렇게 쓰지만은 공, 무상, 무작, 지음이 없다. 지어봤자 그게 결국은 지음이 조작이 있는 것.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무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성, 진여불성, 마음의 위대성은 본래 지음이 없는 거야. 지음이 없는 데서 그렇게 한량없는 그런 그 지음을 또 발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무상과 무작 이 세 가지는 이제 그런 아주 소극적인 삶입니다. 한마디로 소극적인 삶이에요. 이 대승불교적인 그 진짜 부처님 뜻은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설사 공하더라도 무상이라도 설사 무작이라 하더라도 사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보살행을 하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면 자기 인생이 앞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고 나아지고 훨씬 질 높은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대승불교인데 이건 아주 소극적인 삶이라. 그 대승불교는 적극적인 삶이고 똑같이 뭐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전부 자기 인생 자기 사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사느냐 그 차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잖아요. 아이고 뭐 절에 가서 뭐 염불하고 그거 뭐 경전 공부 한들 뭐 별 수 있어. 그게 그거지. 니도 밥 세 그릇 나도 밥 세 그릇 뭐 그런 생각하면 아주 소극적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아이 밥 같은 밥 세 그릇 먹어도 난 절에 가서 절밥 먹으란다. 절에 가서 부처님 잔소리도 좀 듣고 뭐 설사 내가 못 지키더라도 듣는 순간은 기분 좋단 말이야. 아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잔소리 들을 거야. 부처님인데나 잔소리 듣지. 아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법화행자, 화엄행자가 돼가지고 보다 더 자기 삶을 좀 더 확장시키고 질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이에요. 명훈 가피력이라고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그 가피력을 받는 거 이걸 명훈 가피력이라고 하는 거야. 가만히 그 향기를 쏘이듯이 향기를 쏘이듯이 그렇게 부처님의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명훈 가피력이라. 그래서 우리도 사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게 생활 속에 녹아드는 겁니다. 그게 명훈 가피력이다. 가피력을 무슨 뭐 꿈에 무슨 뭐 부처님을 꿈꿨다 뭐 관세음보살이 뭐 약을 한 보따리 갖다 줬더니 그걸 꿈속에 먹었는데 그냥 다 나았다 뭐 이런 현훈 가피도 있어요. 몽훈 가피니 뭐 그런 가피도 간혹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드문 경우고 대개 99.99%는 명훈 가피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것 없이 가피력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가피력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야지 자기도 모르게 마음 쓰는 게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그 어디 가서 커피를 먹어도 친구하고 친구 매치하고 가서 커피를 먹어도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낼 기회를 잡을까 하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팍팍팍 돌아간대.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가서 내가지고 복을 지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거 이게 명훈 가피력이라. 아 어느새 그렇게 철이 들어버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낼 기회만 노리고 있으려고 하다 어떻게 하면 이제는 낼 기회만을 노리는 거야.
복질 기회만 노리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그렇게 그 명운 가피력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내일 생으로 이어지고 내 생까지 이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렇게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은 금방금방이야 또 이게 그런 마음이 전환되기가 그렇게 쓸지가 않아서 그렇지 전환되기 시작하면 금방 그게 그런 식으로 인생이 전환돼 갑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마치 물기를 트는 것 같아. 물기를 처음에 틀어놓으면 물이 조금 흐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물기를 통해서 그냥 뭐 큰 홍수가 쏟아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나는 제일 절에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은혜사에서 한 1년 반 이상 살았는데 우표 한 장 살 돈이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어디 도반이 어디서 편지가 왔는데 그 우표 한 장을 빌려서 그 편지를 답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갚았어. 학인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내가 가끔 스님들에게는 이야기하지만 그때 그 연습장 종이 노트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고 연습장 종이를 이제 어디서 이제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씨 연습을 하고 글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종무소에 가면은 그때 이제 등서하는 게 있어요. 그 시커먼 먹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끌필로 끌고 놓으면은 그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찍혀놔. 그래 여러 번 이제 공문 같은 거 보낼 때 그렇게 여러 번 찍혀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기름도 묻고 시커멓기도 하고 파지가 많이 생겨. 그래도 그렇게 시커멓게 묻은 종이 뒷면은 그래도 쓸만해 조금. 그것 얻으려고 줄을 서가지고 한 사람인데 10장씩 주는 거야. 그거 파지 모아놨다가 종소에서 그거. 그래가지고 노트는 못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난자 연습하고 이거 경문 연습하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5.16 일어나고 바로 5.16 일어난 직후라. 그 은혜사에서 살 때 그때 그 장도영 씨가 그게 주관을 했죠. 담화문이 장도영 이름으로 이렇게 그 나왔는데 청소하다 빗자루로 청소하다 내가 그거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장면 아침에 나와서 빗자루 청소하다가 그 어떤 학인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하고 장도영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쿠데타 이렇게 가서 정권을 빼앗았다고 해가지고는 빗자루로 그 담화문을 확 이렇게 쓸어버려서 밉다고. 그래도 뭐 빗자루 지나가니 무슨 흉 터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각성 스님이 그때 강사였어. 24살에 여기 저 그 화엄사라고 거기 있는 부산에 있는 그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어디 붙잡혀가면 죽으려고 지금 그러느냐고 학인 보고 그 학인은 깨어있고 있으면 옛날 스님이고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어요. 아침에 그 앞에 그 개울물이 촥 이렇게 흘러가 문 열고 나가면은 거기 이제 그 개울물이 흐르는데 얼음이 그 늘 이렇게 겨울에는 또 얼잖아요. 그래 먼저 가가지고 얼음을 깨가지고 그 구멍으로 물을 떠가지고 세수를 했으니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그랬겠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매일 하루에 큰 나무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 두 짐씩 오전에 한 짐 오후에 한 짐 그래가지고 글자 익히는 것은 요런 종이에다가 그 난자라고 그러죠. 어려운 글자 모르는 글자들 여기다 이제 메모를 이제 한 10장쯤 해가지고 이거 딱 그 여기 이제 그 허리에 차고
나가가지고 밤 매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한번 읽고 또 이제 밤 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했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생활하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생활이 하도 바빠가지고 뭐 나무 다 하지 농사 우리가 다 짓지 무슨 청소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밥 짓고 뭐 하는 거 일체 생활을 전부 우리가 다 하면서 그 했으니까 요즘 학인들인데 그런 소리 하면은 무슨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인가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하지 잘 안 해요. 무슨 또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나 한다고 그게 불과 얼마 안 된 세월인데 그렇게 변해버렸어. 이렇게 변해버렸어. 그래 여기 이제 적극적인 삶과 소극적인 삶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소성은 아주 소극적인 삶 그리고 이제 대성은 아주 적극적인 삶 보살불교 대성보살불교는 아주 적극적인 삶이다. 그러면 적극적인 삶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적극적인 삶을 펼치면 첫째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대중들도 역시 복이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아까 어떤 신도님이 뭐 여기 복공양실의 책을 두 가지를 이걸 좀 어디 좀 갖다 주겠다고 그래 이제 그래도 좋으냐고 그래. 아이 물어볼 것도 없고 허락 맡을 것도 없고 마음껏 가져가도록 해놨으니까 그렇게 스님들은 한 번도 물어보고 그렇게 가져가지 않고 몇 차씩 싣고 가고 그냥 택배로 그냥 몇 박스씩 그렇게 붙여주고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하면서 내가 드린 말씀이 있어. 옛날에 말이 경을 실었다 나르고는 천상에 태어났다. 말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꼴 잘 주고 하니까 사료 잘 주고 하니까